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라는 문구에 걸맞게 아주 멋진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 섹션 1이 역사였다면 섹션 2는 최근 사진들입니다. 네, 기자님, 여기 이렇게 장비가 있는데 제가 잘 모르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2018년도에 이제 촬영된 사진인데요.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와이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해를 송환하는 당시의 모습인데 유해 송환하는 특별기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 영공에 들어왔을 때 F-15K 조종사가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감동적인 모습을 굉장히 잘 포착을 해서 담은 사진들이고 지금 이 섹션 2에 들어가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섹션에 들어가는 사진들은 최근에 촬영된 가장 베스트 컷들을 모아놓은 국방일보의 정예 사진 기자들이 찍은 최고의 사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작품들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컷만 해도 지금 사진에서 볼 때도 굉장히 액션감이 많이 넘치고 사진 찍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네, 이런 현장이나 장병들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담겨져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게 장병들의 모든 훈련 현장에는 사실 국방일보 사진 기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장병들의 모습을 가장 베스트로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요 밑에 보시는 요 사진만 해도 사실 전차와 헬기가 같이 요 거리상에서 사실 사격을 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잡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창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낙하할 때 바로 옆에 붙어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까지 카메라를 내밀고 이제 촬영을 하는 그런 역할들도 다 저희 사진 기자들이 다 하고 있고 자, 여기서는 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어떤 거 같나요? 전후의 모습 같습니다. 예, 이게 이 숫자를 보시면 127, 132 훈련병이에요. 사실 요거가 어떤 장면이냐면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신병 훈련을 할 때의 모습인데 지금 132번 훈련병이 다리를 조금 다친 거예요. 다쳐가지고 127번 훈련병이 다른 코스로 이동을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부축해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되지 않은 컷들을 찍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지면으로 나가고 국민들한테 이제 소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사진은 209 잠수함 박애함의 모습인데요. 자, 이 사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에요. 이 그동안에 잠수함을 탑승을 해서 취재를 한 적은 국내 매체에서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잠항을 해서 훈련 모습들을 다 찍고 지금 부상을 해서 제주도 민군복합항으로 귀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당시에 찍었던 요 컷 자체가 지금은 좀 몇 군데가 이제 하기는 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제 잠항하는 훈련까지를 잠수함의 모습을 잘 찍어낸 그런 모습이고요. 요 파트는 지금 여기 파트는 이제 DMZ 비무장지대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작게 모아놓은 공간인데요. 요 사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 거냐면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서 그 MDL 내에 설치되어 있던 그 GP, 감시 초소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남북이 합의를 해서 11개씩을 없애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개는 그 보존 GP로 남기고 그 나머지 10개씩은 이제 상호 없애기로 하고 폭발을 시키기로 했는데 다 폭발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한 군만 이제 국방일보 저희한테 대표로 가서 이제 풀 취재를 요청을 해서 이제 가서 취재를 했던 거고 요 사진이 폭파되는 아주 순간적인 모습이고 가장 폭파의 정점에 있는 모습인데 사실 찍기가 만만치 않게 힘들었던 게 이게 북한에서 저희한테 대략 한 3시 정도에 이제 폭파를 하겠다라고는 이제 기존에 이제 통보는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그 폭파 버튼을 누를지를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 계속 드르륵 카메라를 누르면서 계속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북한 쪽에서 한 10분 정도 내에 그래도 폭발을 해줘서 빨리 그 촬영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좀 전에 지금 보셨던 그 장면과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습이기는 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한참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그랬던 시점에 우리 쪽에서도
그 이례적이죠. 이례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얘기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때는 현무투 탄도미사일을 직접 발사를 했어요. 그 직접 쏜 거는 아니고 동해상 표적을 향해서 이제 대형 사격을 이제 한 건데 이때 장면인 새벽 때 새벽 시간 때 이제 현무 미사일이 이제 탄도 미사일이 발사돼서 올라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현장에는 폭풍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바로 접근을 할 수는 없고 아주 멀리 한 4, 500m 정도 떨어진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리모트 카메라를 이제 몇 개를 설치를 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새벽 시간대이고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박진감 넘치고 아주 화력 폭발 장면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뛰어났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우리 군의 강한 화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 위주로 지금 이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꾸며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야경 사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침과 해가 질 무렵 때 이제 빛이 좋은 시기 때 이제 촬영된 사진들이 많이 있고 경계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 사진은 육군 23사단 장병들이 이제 해안 야간 해안 경계 작전 투입되는 모습인데 이때 보시듯이 지금 달이 아주 보름달이 이제 가장 떠 있을 때인데 이거를 찍기 위해서 사실 몇 년 동안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쯤에 해안에 달이 떠오르는 보름달이 떠오르는 시기에 멀리서 달과 병사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같이 담기 위해서 그 위치랑 장소랑 달 뜨는 위치랑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작품이기도 합니다.